키다 정도 그렇지? 무슨 시장을 저기 포레스트로 가는 것 같아. 어, 시장을 우리 숲으로 가. 그것도 너무 멀다는데 참 마음 먹고 오긴 했지만 너무 먼데? 생선시장. 근데 뭐 프랑크푸르트는 생선 파는 데가 거의 없어서. 그렇지. 거기는 소매잖아. 없어. 있긴 있지. 식품점에 가면 있고. 그다음에 또 시내에 하나 있는데 별로잖아. 요즘 비싸고. 비싸지. 그리고 거의 대부분 냉동으로 걔네는 막 다 생선살을 다 발라내고 껍질을 다 발라내고 아주 생선 살만 나오게 그렇게 슈퍼에 가도 있지. 그렇게 된 거는. 근데 응? 이탈리아 애들이 생선 다시를 발라서 지네들이 먹잖아. 근데 독일 사람들은 생선 다시가 있으면 뭐 걔네들은 껍질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. 제 싫어하고 독일 여자들이 더 편한 것 같아. 일을 별로 안 거의 다 냉동식품에 있는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. 물론 뭐 해먹는 사람도 있겠지만.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춥네. 여기서부터 50이네. 여기가 점점 이제 시내로 오니까 그렇구나. 되게 멀다. 제 부하라 있고 부하라 시푸드 부하라 뷰커맨 이거 들어가는 거야? 그거잖아. 그 아, 저기 낙지. 낙지야 낙지. 바베네 그라치. 이거 광어 아니야? 어 이게 광어네. 이거 광어. 광어. 그래? 어떤 거? 그런 거. 얼마야? 이거? 이거 키로에 9.99인 거 같은데? 얘는? 얘는 모르겠어. 얘가 저거네. 저거 그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 그게. 뭐? 아고. 아귀. 내가 얘기한 건 이거, 광어. 이거 사건 맞다. 아니, 사지 마. 통화 사러 살래? 통화 사러 오빠, 이거. 2kg. 아니, 별로 안 큰 것 같아. 안 큰 것 같아? 새우가 있고, 이거 고등어인데, 고등어는 이거는 그, 다 훈제된 거야. 조개, 바지락 뭐 조개 뭐 이런 거 있나봐. 개도 있어, 개. 개는 얼마야? 몰라? 아, 저기 그 청개 뭐 이런 거. 파란색이야? 홍게야? 아니야, 이건 빨간색인데? 홍게인가 봐. 이거 왜? 46kg. 키로에? 이게 뭐라고? 바닥까지. 바닥까지? 어. 이게 바닥이야. 키로당 막 10만 원씩 하고 그러나? 모르지? 새우 하나 사갖고 가자.
머리 없는 거. 이거 하나 빼고? 무슨 새우? 별로 가야지 이제. 바지락 할 아까 바지락은 그거 사야 되는 거야. 쿠팡에 양고기, 럼프 스테이크, 아메리카니쉐, 티본 스테이크. 그거 비싸겠다. US 티본 블랙 이게 킬로에 29.99. 그 다음에 저건 뭐야? 다리. 여기 이를란트 거야. 아. 여기 써있네. 호주 거, 뭐, 미국 거. 치즈 얘는 거의 다 이태리 거네. 응? 그지? 네? 여기 뭐 테리야키 소스도 있네. 있기는 어? 테리야키 소스 요거? 응. 아니 하지마. 저번에 샀잖아. 여기 혹시 그거 갔나? 어 마이크? 어? 여기 리오마레 있네. 리오마레 이태리에서 팔던 리오마레. 얼마야? 이거? 어... 1.35 한 개? 어 비싸네. 광천김 판자. 아 이게 광천김도 팔아. 응. 빵가루도 빵가루 우리나라 거 아니구나. 응. 너구리 라면도 파네. 좋아. 여기 너구리 다 파네. 어 저기다 넣어. 이거 저번에 잘 산 것 같아. 응. 피크닉 박스 같이 생겨가지고 간 거 안 그러면 생선 냄새 엄청 날까? 세차하고 갈까? 세차하고? 응. 그러지 뭐. 엄청 지저분하지? 아니? 아 저번에 했지. 아 우리 아들님이? 아까 저기 어? 베트남 아저씨인 집? 참 친절하네. 신경질 안 내고. 그래 그래. 지저분해 거기? 저번에 한번 해서 그런가 봐.
발콘 테라스 믹스라고 써 있습니다. 여기 뭐가 좀 있는데? 여긴 다 야채인데? 여기 배추도 있어. 이거 배추 잘라트라고 써 있는데, 이거 잘라트라고 써 있는데 배추 모양 아니야? 여기 꽃 쪽는 것 같아. 꽃 쪽는. 여기 있다. 우리가 먹던 마리베 5월의 사탕이. 여기는 잘라트만 있는 것 같아.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네. 사람들 많이 나왔다.